안녕하세요, 회원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양에서 나온 불닭이 이제 불닭 먹방이 아니라 게임으로 글로벌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그냥 불닭을 도전해보자, 먹어보자 이게 아니라 불닭을 가지고 게임을 여러 가지를 해서 진 사람이 먹어보는 걸 요즘에 많이 챌린지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불닭 게임 챌린지 중에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보통 많이들 하는 게 불닭 피커. 그러니까 불닭 안에 있는 소스들이 훨씬 더 매운 제품들을 랜덤으로 넣어가지고 혹은 랜덤으로 골라서 그거를 걸린 사람이 티를 내지 않고 먹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적은 거를 할수 있는 걸 하나 고른 게 불닭 타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불닭 타워로 이런 식으로 쌓으면서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높게 쌓는지가 게임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한 시간을 두고 누가 빨리빨리 높게 쌓나 그걸 해볼 건데, 먼저 지는 사람이 바로 불닭을 먹는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 하는 방법들도 알려주고 있고, 거기 이벤트도 하고 있어가지고 참여하면 나중에 불닭 게임을 할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것도 주고, 앞으로 다양한 게임들이 더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자, 저희의 제한 시간은 7초를 줄 거예요. 그래서 스탑워치로 7초를 줄 건데, 과연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몇 층을 쌓을지 볼게요. 시작! 오! 오, 안 쌓아줘! 그만! 다시는 없어요. 자, 3층 쌓으셨어요. 축하합니다. 3층 쌓으셨네요. 아니, 이게 안 쌓아지네, 일렬로.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이 불리한 거 아니야? 결과를 승복하지. 시작. 바보. 이래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이렇게만 쌓아도 되네. 이렇게 1라운드 대결이 끝났어요. 하나 드세요. 두 번째 한번더할 거예요. 두개다 먹을 수 있지? 자, 5초 할게요, 5초. 시작! 오! 스탑! 아직이에요. 5초 드릴 거예요, 2라운드는. 시작! 똑같네, 이렇게 해도. 똑같네. 저 이제 3라운드는 3초 만에 얼마나 쌌는지예요. 3초 만에. 하나, 둘, 시작! 1, 2, 3, 땡! 네, 4층 쌓으셨어요. 이건 내가 바꿀게요. 이겼다. 바꿀게요. 시작! 스탑! 어? 손 대면 안 되지? 손 대면 안 되지? 아, 손 대면 안, 아, 일단 내려놔. 아, 뭐야. 다 쓰러졌는데 다시 세우는 거 있어. 1대1이네. 그러면 우리는 사이좋게 먹도록 하자. 하나씩? 와! 불닭은 맛있으니까. 자, 이렇게 랜덤으로 해놨어요. 여기서 뽑는 거를 먹는 거예요. 뽑는다. 그래, 뽑아봐. 빨리 뽑아. 뭐야, 이 중에서 뽑는 거야? 하나만 뽑아. 두개 먹든지, 그럼. 그래! 다 섞는다. 그래. 기다려.
근데 진짜 뭔지 모르겠다. 나는 이거 할래. 다시 기회를 줄게.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거 할래. 확실해? 그래. 어디 들어? 큰일 났네. 불닭 못 먹는데. 바꿔줘. 바꾸는 거 안 돼. 각자 벌칙에 맞게 먹기로 했어요. 내 거. 불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와. 응. 냄새만 맡아볼래? 아, 세다. 어, 얘도 매콤하다. 처음 먹어봐. 그럼 바꿀래? 맛있네. 어, 맛있다. 별로 안 맵다. 맛있게 먹어.